네, 오늘은 Be Yourself의 저자 김현수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창조성학교 릴라를 운영하고 있는 김현수 라라라고 합니다. 저는 10년 동안 창조성 워크숍을 운영하고 있고요. 보다 더 많은 분들과 창조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서 이번에 Be Yourself라는 창조성 워크북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창조성이 왜 중요할까요? 창조성이 사실 쓸데가 없어요. 동굴에 벽화를 그린다고 소가 더 잡히는 것도 아니고, 사냥이 더잘 되는 것도 아니고, 춤을 추고 노래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잖아요. 생존과는 관련이 전혀 없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창조성 때문에 인류의 모든 문명이, 그리고 지금의 모든 우리가 쓰는 모든 것들이 다 창조성에서 나왔거든요. 이두 가지 측면이 둘다 있어요. 전혀 쓸모없으면서 사실은 창조성 없이는 삶이 안 굴러간다. 인류의 진화와 진보가 없다. 그게 한 사람이 개인으로 보자면 한 사람의 개인의 삶의 창조성은 딱히 쓸모는 없어 보여요. 뭐 잠자리의 날개를 관찰하는 게날뭐 밥을 먹여줄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의 인생에서도 창조성이 없을 때는 진화와 진보가 일어나지 않는다. 새로운 것에 대한 궁금증, 호기심 또는 모험, 새로운 도전, 이런 것들이 계속 사람을 발전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내 안에는 더 많은 잠재력을 끌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보이는 것도 맞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 삶에서. 이것을 되게 사람들과 좀 공유하고 싶었어요. 그러면은 뭐 창조성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뭐 어떤 차이가 생기게 될까요? 일단 없는 사람이 없죠. 왜냐면 창조성은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아무도 제대로 된 정의를 내리지 못했거든요. 너무 광범위한 주제인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각자 자기만의 정의를 내리고 자기만의 연구를 하는데 저는 저만의 정의를 내리자면 창조성은 본성이다. 본성. 갖고 태어났다. 그러니까 없는 사람이 없다. 왜냐면 0살짜리 아기가 두 다리로 서서 일어나는 순간부터 노래를 불러요. 응응응 하고 아무 노래를 부르고 손발을 움직일 수 있게 되면은 움직이면서 춤을 추고 그리고 펜을 쥐어주면 이게 어떤 용도인지 몰라도 그림을 그리거든요. 예, 춤추고 노래하고 그리고 뭔가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표현하고 싶어 해요. 너무 자연스럽죠. 그리고 새로운 것을 탐구하고 싶어 하고 새로운 걸다 입에 가져다 대잖아요. 이렇게 만져보고 싶어 하고 맛보고 싶어 하고 새로운 걸 보고 싶어 하고 그걸 탐험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걸 내버려만 두면 우리는 정말 완벽하게 창조적인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창조적인 사람이 있거나 없는 게 아니라 창조적인 내 본성을 잃어버리거나 안 쓰거나 억눌러놓은 사람이 있는 거죠. 그걸 자연스럽게 계속 쓰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타고난 창조성은 다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게 뭔가 우리가 뭐 성장을 하면서 혹은 뭐 교육을 받으면서 뭐 본인이 없다고 생각하든 뭐 그게 억눌려져 있든 간에, 창조성은 나랑 거리가 없고 상관이 없다. 난 천재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도 아니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창조적 욕구를 아주 억눌렀거나, 대부분 수치심 때문이죠. 창피해. 그러면은 작가님께서 이제 해주시는 일은 그 억눌린 창조성을 이제 해방시켜 그렇죠. 주거나 잊어버렸던 창조성을 알려주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창조성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나 내 삶에 되게 중요하다. 내 삶의 질을 높여주고, 삶을 좀더 행복하게. 에너지 많게 즐겁게 살아가는 데 되게 중요한 원동력이다. 이 부분을 공유하는 거죠, 그럼 이제 책에서 이제 나 자신으로 산다는 것에 사람들과.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주셨잖아요. 그럼 이게 창조성과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창조성은 내 안에서 일어난 어떤 내적인 충동인데 뭔가 노래를 부르고 싶다 또는 글을 쓰고 싶다 뭔가 표현하고 싶다는 내적 충동이기도 하고 뭔가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싶다는 충동이기도 한데 이내 안에서 올라오는 뭔가 표현하고 싶은 충동도 새로운 걸 경험하고 싶은 충동도 사람마다 너무 고유한 거죠. 예를 들면 작가님은 책을 읽고 싶은 충동이 있으셨던 거죠. 그리고 지금 저처럼 저와 이렇게 작가들과 인터뷰하고 싶다는 충동이 있으셨던 거고, 저는 노래하고 싶다, 연주하고 싶다, 내 감정을 악기로 표현하고 싶다는 충동이 있었고요. 그래서 각자의 창조적인 충동을 깨워낸다면 우리는 가장 고유한 자기 자신, 내 안에 재능들을 뿜어내는 가장 자기 자신으로 있기 때문에 좀더 행복해진다. 그러면 근데 그 이제 뭐 예로 들으셨지만 작가님께서는 뭐 노래하는 게 좋고 저는 책 읽는 게 좋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걸 갖고 있지만 이제 문제는 이게 돈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뭐 우리 학교를 다니고 막 하기 싫은 국어, 영어, 수학 막 공부하는 게 그리고 말씀 뭐 하시겠지만 뭐 짜놓은 답을 고르는 노력들을 하는 것들은 결과적으로 그걸 해야지만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업을 가져서 내가 돈도 많이 벌고 좀뭐 부유하게 살수 있다 이거잖아요. 이 현실 속에서 이런 말씀하니까 창조성을 살리는 게 현실성이 있을까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 정해놓은 트랙을
걸어 나가지 않으면서 창의성을 키워야 될까요? 너무 중요한 건 네. 이게 만약에 제가 10년 전이거나 20년 전이라면 조금 더 막 왜 키워야 되는지 되게 강조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시대는 너무나 창조성을 키워야만 하는 그리고 나의 즐거움을 따라야만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AI가 등장했고 인간다움이 가장 중요한 미래시대의 경쟁력은 인간다움. 인간다운 것만 살아남는다. 모든 네. 직업이 사라진다. 그리고 직업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거리. 직업이 아닌 일거리가 필요하다. 네. 그 일거리는 내가 즐겁고 재밌게 하는 것. 그리고 기존의 직업이 사라지는 대신 새로운 직업이 계속 생기고 있고 심지어는 새로운 직업을 안내하는 창직 안내자, 창직 강사도 있잖아요. 네. 새로운 직업은 어디서 나오느냐? 다 내가 하고 싶은 무언가 재밌는 것들을 직업으로 만드는, 새로운 일로 만드는 그것에서 오죠. 그래서 지금이 가장 뭐랄까요? 창조성이 가장 폭발적으로 중요한 시대. 누구나 창조성에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하고 오히려 창조적일 때 가장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시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먹고 사는데 그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네. 가장 먹고 살기 위해서는 지금 최고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내 안에 창조성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이건 굉장히 좀 절박한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궁금해하는 게 내가 창조성을 가지고 뭔가 내가 뭐 그림에 흥미가 있고 노래 부르는 게 좋아. 그건 내가 좋아하는 일이야. 네. 근데 이게 내가 잘하는 일은 따로 있단 말이죠. 네. 이 갈등을 많이 하세요. 네네네. 네. 그럼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중에 어떤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그런 질문 정말 많이 받거든요. 네. 제가 잘하는 일 할까요? 좋아하는 일 할까요? 네.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저는 그 두 개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거는 영화를 보고 뭐 유튜브를 보는 거야. 근데 내가 잘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직장 내에서 뭐 엑셀 정리를 잘해. 그럼 이제 그래도 직장을 좀 가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등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렇다고 직장 그만두고 유튜브나 보고 영화만 볼 수도 없는 현실 속에서 뭐 유튜브 다른 영상들 보면은 뭐 좋아하는 일 해야 성공한다, 뭐 잘해야 되는 성공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으니까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것 같거든요. 저는 여기서 좋아하는 일이 반드시 직업이 돼야 되느냐, 덕업 일치가 되어야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창조성이 거는, 네. 아주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데 가장 편안하게 쉽게 접근하는 스펙트럼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일상에서 조금씩이라도 늘리는 것, 네. 영화를 더 재밌게 보고 조깅을 좋아하면 조깅을 하고 좋아하는 것을 조금 더 하면서 삶을 좀 풍요롭게 가꾸는 것이 가장 낮은 단계의 창조적인 삶. 이라면 그것이 가장 높은 단계 삶이 저는 덕업일치라고 생각해요. 좋아하는 일이 직업이 되고 그것으로 되게 만족하면서 일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건 가장 높은 단계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해야 할 모험도 많고 도전할 과제도 많고 실패도 많아야겠죠. 그 덕업일치 과정까지 가기가 쉽진 않겠죠. 네. 저는 여기까지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도 잘하는 일로 수익을 내면서 자신의 일상을 좋아하는 일로 가득 채워서 훨씬 더 재밌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덕업일치 단계까지 가면은 이게 이제 좋아하는 일이 곧 직업이 됐으니까 네. 여기서는 이제 고민이 없어요. 많은 사람이 고민하는 부분은 뭐 내가 좋아하는 하는데 이게 돈이 안 돼. 먹고 사는 이점을 이제 이게 떨어놓고 생각할 수 없잖아요. 네네. 여기서 이제 2단계에서 사실 고민을 한 거거든요. 그 여기서의 뭔가 균형이랄까요? 네. 뭐 먹고 사는 문제와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 네. 뭐 작가님의 표현에 따르면 창조성 있는 일을 하는 거죠. 네. 이 균형을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좋아하는 일이 직업이 돼서 먹고 살 수 있게 되면 거기가 종착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좋아하는 일을 먹고 살았거든요. 그럼 굉장히 행복하고 네. 만족스러워야 되는데 아니에요. 저 정말 힘들었어요. 좋아하는 일로 수익이 나온다고 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고 해서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아무 고민이 없는 게 아닌 게 제 책에도 썼지만 창조성은 과정이지 끝이 없거든요. 결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일로 행복하게 어떤 성취를 이뤘어요. 뭐 예를 들면 책을 냈어요. 제가 너무 하고 싶은 일에 네. 책을 냈어요. 그래서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또 무언가 창조해야 되고 또 제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좋아하는 걸로 먹고 살게 되면은 거기가 완성이다는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 대부분 지금 좋아하는 일로 먹고 살게 된 분들이 아마 저처럼 다음 스텝을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다음은 내가 어떤 롤모델을 찾아가야 되지? 또 이제부터 무슨 삶을 펼쳐야 되지? 라고 그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네. 좋아하는 일을 먹고 사는 사람도 그리고 잘하는 일로 먹고 살면서 좋아하는 일을 얼만큼 할지 고민하는 사람도 결국 우리는 그냥 삶을 어떻게 더 즐겁게 재밌게 가꿀지를 고민하는 건 같을 거라고 생각해요.